지금 보시면은 짐이 되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맨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빈지노파를 구매를 했거든요. 이렇게 흘리는 걸로 구매를 했는데 좀 저렴하게 샀고 또 괜찮았는데 이거 수납을 넣어볼게요.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데 이게 저희 이렇게 식량을 맨날 이렇게 뭔가 건조된 애들? 이 박스에다 그냥 대충 넣어놓고 살았거든요? 정리가 안 되고, 인테리어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서 오늘 얘가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. 맨 안쪽에 뭐 맨 안쪽에? 일단 파를 넣어놓을게요. 일단 다이어트 중이라고 좀 많이 사놨는데 잘안 먹혀요. 이거 일단 미주라를 여기 반을 넣었고요. 좀 뭐라지? 건조되고 이런 애들 펀드들도 넣어줄게요. 식량 창고가 결국 되네. 씨앗을 두 번째 칸에 넣을게요. 그래도 꽤 들어가는데? 마셨고 카페라떼 이렇게 넣었어요. 더 넣을 거 없어? 있고. 꽤 들어가는데? 꽤 들어가네요. 이거 한 박스가 다 되었어. 이거 한 박스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. 그러고도 남은 생필품 여기 한개더 넣었어요. 생각보다 수납이 잘 되네요. 이렇게 세개다 넣었는데 이만큼이나 들어가서 여기 주변에 있었던 잔여물들을 다 치웠어요. 짠, 좀 깨끗해졌죠? 일단 깨끗해져야 뭘 하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수납했어요. 이거가 매거진 렉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. 뜯어볼게요. 이거는 되게 금방 오더라고요. 이틀만에 왔어요, 이틀만. 아, 뭐야, 머리 오. 펴야 돼. 아, 다음에 할 거야. 분명히 왔다. 네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잡아봐. 잠깐, 하나 내려놔봐.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? 응. 인테리어는 흰이요. 흰과 배고픔. 언니, 내가 나오고 싶어. 괜찮은 것 같다. 그쵸?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없다. 느낌 있다. 나는 위로. 이 귀요미들을 뽑아라. 이게 너무 더러워? 아니? 그럼 사는 거. 있는 거다 넣어봤어요. 아까우니까. 아주 열심히 마음에 드는 거 모았는데. 나 놔둬주자. 이거를 다 구매를 했는데 베개 커버로. 이거 쿠션 커버가 아니고 베개 커버인 거예요.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. 이거를 저 사이즈에 맞게 오늘 좀 포장해가지고 올려고요.
이거 46배 40으로 자르려고 작업실에 왔어요. 방석 크기에 맞게 잘라볼게요. 쿠션 커버랑 이거 위에 커버를 해왔는데요. 한번 씌워볼게요. 아이고 힘들어. 안 다렸는데 그냥 껴보려고. 뭐야 똑같아. 뭐야 그냥 하나로 된 것 뿐이야. 뭐야 하나도 한 게 이유가 없는데? 아니야 포트해. 그래? 예쁘다. 그럼 저기 두 단계 있었는데 괜찮구나. 예쁘구만. 노력에 비해서는 안 나오네. 이거는 다 이거에 맞게 40에 45로 잘랐어요. 와. 봐보자. 잘 맞아야 될 텐데. 아, 걱정이 되나 보다. 그치. 잘 잘랐구나. 아우야. 홍대 아이스크림 와플. 그게 뭐야? 홍대 1,000원짜리 와플인 줄 알아? 거기 아이스크림 아저씨 맨날 녹색 좀 넣어주세요 다 맨날 이러면서. 이건 어느 쪽 아이스크림 먹어? 초록? 그치 초록 꼭 넣어달라고 한단 말이지. 그게? 뭐가 예쁘지? 여기가 너무 핑크라서 끝에 핑크가 안 되는 게 어떨까? 보라당 민트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어, 이렇게? 어. 괜찮나? 어, 너는 뭐 괜찮아. 완성이 됐답니다. 저렇게.